군의 문서마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기록이 일자가 다 제각각이라는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23일 전체가 사실상 탈영 상태였다. 특히 군 내부 공문서인 면담 기록, 복무 기록, 부대 일지 등등이 모두 상이한 것은 모두가 허위 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 공문서입니다. 정경도 국방장관이 모두 인지를 하고 국회에 와서는 규정상 문제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한 것이죠. 김도읍 의원의 주장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금 저희가 표를 하나 작성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의 주장을 반영해서 표를 작성한 것인데요.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국방부의 최종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함께 보시죠. 휴가 명령과 부대 일지와 면담 기록과 복무 기록과 병무총 기록에 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일자가 다 제각각이다라는 겁니다. 언제는 4일, 어디는 5일, 어디는 4일, 어디는 2일, 어디는 10일, 어디는 11일, 어디는 9일. 자, 2차 청원 휴가와 개인 연가의 일자와 일수가 다 제각각이다라고 김도읍 의원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저희도 군생활 해봤고 아마 이 기자가 군에서 행정병이었죠. 예. 그럼 잘 알겠다. 요 문서와 휴가 일자가 다 일치해야 되는 게 상식이죠. 기본적인 것. 이걸 보면서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공개한 게 휴가 명령, 부대 일지, 면담 기록 다섯 가지 공개했는데 다섯 가지가 실제 상황과 다 틀립니다. 예. 실제는 첫 연가는 10일.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는 1차 청원휴가는 10일, 예. 2차 청원휴가는 9일, 예. 개인영가는 4일입니다. 예. 그런데 어디도 그와 일치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네요. 부대일지 같은 경우는 개인영가 하루 더 있고. 4일 조합이 없네요. 그렇죠. 면담 기록은 2차 청원이 1일 하루 더 있고. 그러네.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예. 이걸 보면서 군대의 행정기록이 이렇게까지 엉성하고 이렇게까지 제각각일 수 있는가. 굉장히 의아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예. 제가 행정병을 해봐서 이제 그 말씀 드렸지만, 행정병들이 사실 1년치 기록들을 다 놓고, 그 다음 행정을 할 때 또 그 1년 전 기록을 다 봐서 항상 참고해서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군인 사병이라는 게 사실 뭐 그냥 오래 근무하는 게 아니라, 길어야 이제 저도 이제 2년 2개월, 26개월 근무했지만, 그래서 1년씩 이제 행정이 돌아가기 때문에, 반복되기 때문에 늘 전 기록을 참고해서 기록을 남기는 법인데, 어떻게 해서 모든 기록이 다 제각각이고 맞지 않을 수 있을까? 굉장히 좀 의아하고 이 부분에서도 군대도 이제 물론 국방부 장관은 행정 오류가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렇게 모든 게 제각각인 오류를 어떻게 봐야 할지 굉장히 의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결국은 뭐 하나만 진짜고 나머지 다 가짜거나 아니면 전부 다 나중에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제각각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백한 사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 추미애 아들, 추미애 장관 아들이 분명히 이제 수술을 받았고 어떤 그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기록이 제각각인 것 자체가 이번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책임 있게 답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카톡 휴가 연장 가능하지 않을까 검토해보겠다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온리 카톡으로 휴가 연장 절차를 완료하는 것은 안 된다. 왜? 카톡만으로 신원 확인을 완료할 수 없잖아요. 요즘 그 이제 그 수단 자체가 그걸 좀 전화나 전보를 좀 확장하면 카톡이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데 카톡이 명령이 될 수는 없는 거지만 카톡으로 오케이. 카톡은 보조 수단이지 그게 주 수단은 아니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해줘야 혼란이 없는데 이런 걸 좀 명쾌하게 결론을 짓고 넘어가세요. 장관이 제 개인으로 카톡이 명확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아니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하는 것을 아까 소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하는 거 보면 이런 부분에 소신 있는 답변 아니요. 소신을 떠나서 기본 상식에 있어서 정소통이 안 되는 분이다. 그런가 하면 여당 내에서 추 장관 의혹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과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60만 대군의 최대 관심사. 휴가예요, 휴가. 휴가.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좀 이렇게 떠나서,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이시고, 네. 이제 그분의 자녀가 이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것. 국회의원 자체가 이렇게 일단 저는 특혜의 논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의 이런 의혹 자체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군대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에게도 네. 그들이 갖는 허탈함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라면서 추 장관 의혹을 제기해서 사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추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한 바 있는데요. 이른바 친문 지지자들의 비난에 휩싸였습니다. 저희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조응천 의원이 그냥 묻고 넘어갈 단계는 넘어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양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으니 있는 그대로 다 까고 빨리 결론 내리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정면으로 박영진 의원보다 앞서서 추 장관 의혹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그리고 지난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추 장관 태도가 굉장히 불편하다. 자기 확신과 확증 편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또 조응천이냐 국민의힘으로 가라. 엑스맨 역할 그만해라. 아직도 민주당에 있냐. 조응천 XX야. 국민의힘 가서 주장하라고. 민주당에서 없어져야 할 인물이다. 민주당이라서 표 받은 거 아니야. 출당 좀 시켜라. 라는 맹비판을 조응천 의원이 현재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환 의원님. 네. 한쪽에서는 안중근 의사의 또 군사 쿠데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같은 민주당인데 또 한쪽에서는 박용진 조응천 의원이 추 장관 의혹을 비판했다가 지금 더 큰 비난을 받고 있군요. 우리 저 조응천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이나 다 우리 돌직구 출신 분들이라 얼마나 많은 그 개인적인 고초를 겪고 계실까 하는 가슴이 아픈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저걸 한번 좀 보고 싶어요. 민주정당이라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다 나올 수 있는 거고 국민들의 표를 받아서 국회에 갔다면 그 국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 옳게 전달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뭐 그 서일병 관련해서 단독 범인이 아니니 뭐 이런 논란을 일으키면서 아 국회의원이 그런 말도 못하냐고 했던 어떤 다른 의원도 있습니다만 저는 소신 있게 뭔가 얘기를 해야 국민의 뜻이 전달되고 옳게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궁금한 거는 어제 사실은 민주당에서 출범한 그 윤리감찰단인가요? 윤리감찰단. 그게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활용이 되는지 그다음에 저렇게 소신 있게 얘기하는 의원들이 혹여나 윤리감찰단의 감찰 대상은 혹시 안 되는지 저는 눈을 뜨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정당이 민주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그리고 민주당이 만든 윤리감찰단이 진짜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는지 아니면 의원들의 재갈을 물리는 데 쓰여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우리 김용주 전 의원님이 추 장관의 아들이 동료들에 비해 가장 많은 휴가를 사용한 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워낙 민감한 이슈라 저희 도시구쇼 제작진이 그 사이에 좀 몇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추 장관 아들이 병가를 포함해 58일을 사용해서 카투사의 평균 33일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4년간 군 복무자 500명 중에 서일병보다 길게 휴가를 쓴 사람이 3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